여기 참 시원하게 좋죠. 한번 위에 한번 비춰보세요. 개철마 멘탈 충전소 농막 바로 옆에 뽕나무 수령이 30년이 넘은 이 뽕나무가 만들어진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내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시골 정치가 무신 풍기죠. 그 옆에는 또 이 경상도 말로 나락이라고 그러죠. 나락신문 나왔습니다. 벼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뭘 하느냐, 이 고추 꼭지를 따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비춰보세요. 따듬은 고추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여기서 뭘 하냐면 꼭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요. 씻고 그 고추를 수확해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꼭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땁니다. 이제 손이 좀 빨라졌어요.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가지고 언제 따냐고 손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제 손이 안 보입니다. 제 손이 보이나요? 손이 안 보이죠? 와, 손이 안 보입니다. 와, 이 고추 꼭지 따는 것도 일이 많아요. 이게 이게 손길이 한번 착 가면 고추가 깨끗하게 변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더. 금방 딴 게 이렇게 양이 많아졌죠. 아, 요거는 병들은 겁니다. 깨끗하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알고 요 왼쪽에 여기 오늘은 수확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해놓은 거 건조기에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넣으면 한 이틀 정도 말리면 건조가 되어 나옵니다. 이거 건조해 가지고 방앗간에 가져갔더만은 처음에는 이거 한 건에 구우는데 천원, 1,500원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길래, 근데 우리 동네에 가져가서 이거 물어보니까 한 건에 8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이걸 고추로 많이 가져가니까 7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근데 700원인데 또 마지막 계산할 때는 많이 한다고 또 1,000원을 또 빼줘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작업하는 비용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사장님이 우리 고추가 아주 좋다고 그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추죠. 경상도에서는 고추를 꼬치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걸 저희들 거는 건조를 너무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건조를 많이 시키면 색깔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색깔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건조를 많이 시키지 말랍니다. 그리고 건조를 판매하는 거는 건조를 많이 시키면 무게가 많이 안 나간대요.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거 다 우리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 약도 많이 안 쳤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조를 조금 더 많이 시킵니다. 건조를 많이 시키면 나이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으면 뭐 곰팡이나 이런 게 적기 쓸고, 또 이렇게 건조를 잘해야 고추가 더 맛있어요. 제 손이 지금 보입니까? 아, 제가 이야기한다고 손이 잠시 보였던가 보다. 지금 다시 이제 손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사람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나요? 뒤를 보고 막 웃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좀 집중하세요. 촬영할 때는. 야, 고추 씨알 너무 안 좋습니까? 손 안 반겼어. 제 손이 안 보인다고요? 와, 뭘까요? 손이 워낙 빨라가지고 이제 이 따는도 요령도 생겨가지고 거의 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따듬는 시간은 제가 해보니까 한 1시간 조금, 뭐 둘이서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 1시간, 혼자서 하면 뭐 한 배 정도 더 걸리겠죠. 그래도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건 시골 정취를 느끼면서 매미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매미 소리에 이 옥나무 한번 더 비춰볼까요? 옥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 저 농막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데는 마당이 아니고 길입니다. 길. 길을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고 그늘에서 지금 고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좋은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녹음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좋습니다.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어울리나요? 저하고? 이렇게 이제 고추 다듬는 것도 제가 촬영을 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영상이고 이래서, 이 사람은 뭘 이런 것까지 찍냐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추억이 되는 거예요. 뭐 고추 따는 거야 뭐 흔하지만, 이 따듬는 거 이런 거, 이게 은근히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요 상태 어수선한 상태하고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고추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이렇게 어우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뽕나무 그늘에서 오늘 고추 따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